시발.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그냥 바깥에만 있으자. 혹시 여기 어딘 줄 아시나요? 여기? 성수. 근데 여기 왜 왔어? 전태풍 아재가. 잠깐만, 왜 아재? 생각하는 인싸가 먹는 음식이 뭘까? 인싸 먹는 음식. 원래 나는 한식 좋아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은 한식 그렇게 많이 안 땡겨서 무조건 양식이야. 그래서 뭐 파스타, 치킨 그런 재미없는 거 그거 꼭 땡기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생각해봤는데 피자가 1등 될 거야. 아 진짜 다시 생각했나? 피자 왜? 그냥 깔끔하게 먹을 수 있지. 이제 인사 많아서 출발합시다! 렛츠 고! 안녕하세요. 혹시 인사 뜻이 알아요? 인사. 인사. 네. 아 그런 인사 말고요. 인사 아사. 인사 아사. 아사.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네. 어 너 아사 아사예요? 딱 옷이 보면 아사 같아요. 혹시 인사예요? 저는 인사죠. 아 그래요? 아 좀 써주세요. 좀 써주세요. 혹시 뭐 커플이에요? 아니요 회사. 아 회사 친구. 혹시 저 누군 줄 알아? 저는. 한국인의 밥상머리 전태풍입니다. 아, 저 진짜 팬이에요. 나라 퀴즈 봤어요. 네. 나라 퀴즈 아니. 나라 퀴즈 말고. 농구 하실. 아니 농구 말고 한국인의 밥상머리. 한국 밥상머리? 못 봤어? 네. 아 기분 나쁘네. 나 진짜 열심히 길거리 진짜 최악 날씨에서 길거리 열심히 다니는데 못 봤어? 아, 꼭 볼게요. 진짜로? 네. 약속? 약속. 오케이. 약속? 약속? 근데 한 질문 있어. 혹시 몇 살이에요? 저 37. 29이요. 29? 너 더 있는데. 회사. 아, 맞네. 까먹었어. 아, 회사. 그러면, 너무 좋아. 그러면, 전태풍. 핸섬 가이, 어글리 가이. 왜냐면, 저번에 여의도, 아니, 표정이.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는 핸섬 가이. 그럼 옛날의 트렌드는? 80년대 핸섬 가이? 한 2000년대 안 핸섬 가이? 알았어, 됐어. 너는 패스하고. 핸섬 가이, 어글리 가이? 핸섬 가이. 이렇게 바로 대답해야지. 이거는 예의. 인사. 인사는 예의. 아사는 예의 없어. 아사 안 되겠다. 인사가 최고. 근데 옛날에 나 고등학교 때 나 프롬킹 했어. 프롬킹? 프롬킹 몰라? 플러팅 뭐 이런 거요? 야, 너 재밌네. 아니, 프롬킹은 고등학교에서 제일 1등 인기 사람. 아, 막 킹카 같은 거. 맞아. 그래도 플러스 잘생겼어. 야, 그냥 그만해. 내한테 그만 물어봐야 돼. 만약에 한 개 뽑아야 돼. 음식. 뭐가 뽑을 거야? 인사 입장에서. 지금 계속 머릿속에 냉삼밖에 생각 안 나서 삼겹살을 소주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서. 아저씨, 그만하세요. 친구끼리 모이면서 못 먹어. 인사끼리. 아구찜? 안녕하세요. 아니, 혹시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혹시 한국말? We are Japanese. You're Japanese? You guys fashion looks so good. 아니, 영어 되면 대충인데 이치. Oh shit. こっちで聞くのは 이쪽 사실なんですけど, ここが韓国でめっちゃ人気スポットなんですけど. 야, 너 갑자기 섹시하다. Is this Japanese good? Yeah. Yeah? Very good. Are you a introvert or extrovert? 아사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리케인 존, 왓츠 업 요? 에너지 좋네. 우리는 인사하고 아사 사람 좀 만나고 싶어요. 아사? 네. 혹시 아싸? 아싸. 아, 오케이. 혹시 근데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인싸 오브 인싸. Hey, yo, man. PSG, man. 아, 이거는 이쁜데 뭐. 그럼 어떤 회사 때문에? 아, 회사 때문에. 네, 회사 때문에 편하게. 뭐야? 인사 아사. 아사예요? 뭐 커플이에요? 뭐. 아, 예. 직장 동료예요. 인사 아사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막 잘 놀고 막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 만났을 때 먼저 이렇게 말을 걸 수 있고 안부도 좀 묻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좀 인싸가 아닐까요? 그거는 인사. 아사는? 아사는 약간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 제발 말 걸지 마. 그러니까 나도 요새 아사야 나. 아, 인싸죠. 여러분 봤지? 티나. 네. 만약에 요새 인사 어차피 다 요새 사람에서 젊은 사람 인사
좋아하는 음식. 아 요즘은 약간 그런 거 있다. 약간 올드스쿨. 옛날 포장 맞잖아. 아 맞네. 곱창이나 뭐 이런 거 옛날 스타일. 근데 생각보다 요새 애들 한식 많이 좋아하는데? 아 한식도 많이 좋아하죠. 근데 그 음식의 종류 막 이런 것보다는 그 가게의 분위기. 아 그러면 밥이는 맛이 없어도 분위기만 좋아하면 괜찮아? 아 그건 안 되죠. 그건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도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햄버거가 있어요. 어. 근데 맥도날드에 가서 먹는 거랑 약간 한옥에 아~ 있는 햄버거를 먹는 거랑.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성수 하프 어디 있어? 보통 그거 하러 많이 오죠. 그 팝업 스토어.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팝업 스토어 뭐 하는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런 것 중에 한번 골라서 가보는 게 괜찮다. 모릅니다. 그냥 퇴근하고 그냥 바로 집에 가? 바로 PC방. 진짜 재미없네, 네 인생. 뭐지? 한국 e스포츠 무시하시는 건가? 나 롤 D죠. 티어 어딘데? 어? 높아. 어디신데? 그냥 높아. 어디 가지 마. 야, 너 아사 맞아? 어? 진짜로? 갑자기 기분 나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음식 하나 골라야 돼. 성수에서 인사. 혹시 국밥 좋아하세요? 좀 특이한 아, 근데 국밥인데 거. 좀 달라요. 스페셜 국밥이에요. 너무 인사 비교하고. 치즈 국밥 들어보셨어요? 치즈 국밥? 그거 있어? 있어요. 궁금하다. 치즈가 약간 밸런스 있게 잘 녹아져 있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어우 씨발 침 나온다.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근데 너무 먹으면 깜짝 놀래 진짜로. 너도 인정해? 아, 제가 쓰고 싶었어. 네. 진짜 근데 파블로프의 대마냥 치즈국밥 생각하면 진짜 질질 나와. 맞아 진짜. 지금 나오고 있어. 진짜. 에이요! 좀 바꾸자. 나 저기서 먹고 싶어. 에이 안녕하세요. 혹시 제 누군지 알아요? 전태풍. 아이고 혹시 잠깐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아사.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전에 왔을 때 이런 느낌 이제 기억해. 성수 이제 기억해. 근데 옆에 보면 새로운 건물 생겨서 좀 이상해. 약간 강남 느낌이야 이쪽에. 아 우리나라 그만 발전해야 돼. 옛날처럼 그냥 계속 쭉 가자. 이거 옛날의 성수 아니고 이제 누 성수. 어 비트스뱅. 나 인스타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 유명한 꽃집이야 여러분. 한번 들어갈까? 사진이 있는지 몰랐는데 한번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완전 리스 터진데 이거? 아 그래요? 맞죠? 맞아요. 여기 이 식당 맞죠? 식당이요? 아니 식당 말고 이 꽃집 맞죠? 맞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요? 저요? 요새 어떻게 지내냐고요? 네. 아, 저... 기가 막히죠? 네 재밌어요. 혹시 성격은 뭐 인사예요? 아니면 아사예요? 인사로 하겠습니다. 인사. 아, 딱 옷 보면 인사 같아요. 출근하기 전에 좀 옷 관심 써요? 스타일리스트 일도 잠깐 했어가지고 옷 되게 좋아해요. 아, 티나요? 아, 그래요? 그럼 제 거는 어때요? 약간 좀 이제 피지컬이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네. 뭘 입어도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역시 아 멘트 잘할 줄 알았네. 아니. 캐치 좋네요. 혹시 나이 어떻게 돼요? 저 93년생이요. 94. 어쨌든 젊어. 그런가요? 나 80이야. 근데 동안? 네. 엄청 맞죠? 엄청. 맞아. 아이고 여기 꽃집 너무 좋네. 저 비슷한 줄 알았어요. 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나 기분 나쁘다. 왜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야. 오케이 여기 인사 사람 위에서 네. 만약에 친구 만나면 자주 먹는 음식 성수 스타일 피자 네. 그럼 그 추천해주는 피자 집 어디야? 누메로 드레스라고 특선역 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고구마 과일 이상한 거 안 올려. 아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딱 그 마스카포네 치즈 딱 올라간 딱 그 정말 정통 피자. 그리고 그 얇아? 두꺼워? 네, 얇아. 얇아? 얇아요. 야 흙이 없는가? 피 나온다 씨. 그러면 우리 가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피자 같이 네. 맞춰서 같이 먹어야 돼. 좋아요. 괜찮아? 좋습니다. 시간 내셔서 너무 고맙고. 아 네. 근데 가게 분위기 너무 좋아. 약간 옛날의 꽃집 느낌 아니고 이제 약간 유행, young people. 약간 그런 느낌. 이름 왜 비틀즈 뱅크예요? 혹시 옛날에 비틀즈 좋았어요? 비틀? 먹는 비틀즈 아세요? 스키틀즈 캔디? 추잉 캔디? 예. 네. 제가 비틀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씩 먹다가 제가 뭔가 비틀즈 저금통 같은 거예요.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뭔가 맞네. 네, 그래서 제 모습이 뭔가 비틀즈 저금통 같아서 그냥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꽃만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좀 편집샵처럼 이것저것 여러 가지
브랜드화 시키고 싶어서 좀 오묘하게 지었어요. 아, 머리 좋네. 아, 그래요? 아, 진짜로. 맞았어요? 꽃 이름만 되면 꽃만. 네. 그래, 꽃 느낌으로만 가야지. 그러면 우리 춤을 할까? 네, 좋아요. 진짜 배고파. 좋아요. 나는 무조건 시저 샐러드. 아, 나는 네. 어제부터 시저 샐러드 너무 좋았어. 제가 오일 파스타 좀 좋아해가지고. 오일 파스타. 해물 없는 거 시키자. 그리고 피자는 진짜 이거 꼭 먹어야 돼요. 마스카포네. 네. 이거 오케이.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너 믿게. 진짜 믿으세요. 오케이. 주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저 샐러드 하나요. 버스트 오일 파스타. 마스카포네 피자. 근데 여기 제일 잘 나가는 피자 어떤 거예요? 시그니처가 마스카포네 피자입니다. 미안해. 맞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꽃집 꿈 있었어요? 저 진짜 생각 없었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배우 활동을 하다가 알바를 구하는 그 페이지에 29살 이상 지원 안 된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있어? 이제 꽃 자격증은 예전에 따놨었고 그리고 알바를 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리게 됐어요. 근데 배우 활동을 건강하게 하려고 꽃집을 차린 거죠. 이제 안 해? 배우? 해요. 계속 해요. 노래도 잘 불러? 자신 있어요. 제 곧 앨범이 나와요. 어? 한번 불러주세요. 아,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가수 배우는 어떻게 했는지 그냥 시작! 바로 해야 돼. 아,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아. 이거 그 나라 공부 안 했어. 불러줘. 아니, 불러줘.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 손을 잡아주네. 이 겨울 당신과 함께 있어줘요. 아니, 야, 다른 사람도 그래? 그 사람 노래 잘 부르면 눈물 나와? 야, 인정. 진짜. 아, 어, 시저 셀레나. 어, 이거 기대된다. 이거 먼저. 노래가 너무 좋아서. 먼저. 아, 감사합니다. 빨리 먹어, 나 배고파. 아, 네. 완전 오리지널 시저 샐러드 맛이 아닌데 퓨전처럼. 야, 맛있네 이거. 와이프랑 같이 와요 이거. 너 안 먹어. 나도 먹었어요. 야, 토끼 같아 토끼. 이렇게 먹어야 돼. 그냥 미친놈처럼. 이쁘게 먹으면 안 돼. 그냥 되게 좋은 거 뭐야. 그냥 건강해야지 건강. 근데 그 릴스 영상이 너무 재밌고 조이스가 기가 막혀.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생긴 거야? 전 친구한테 이거 재밌다고 찍으라고 보냈는데 저희 꽃집 놀러 와서 연습하다가 어, 웃기다 해가지고 CCTV 영상을 올렸는데 지인분들이 진짜 꼭 추고 들어와야 되냐.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만 자고 일어나니까 춤추고 들어가야 되는 꽃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됐어요. 오. 고급처럼 생겼는데요? 소비하다.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원래 딱 처음 입 먹자마자 아, 너무 맛있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느낌이 가벼워. 너무 부드럽고 빵, 네. 진짜 빵이가 기가 막혀. 그 정도? 우유 마시는 기분이에요. 우유? 근데 우유 먹으면 괜찮아요? 유당불내증 없어요. 아, 그래? 나는 빠빠빠빠 버블링 해야 되나, 우유 먹으면. 으! 진짜. 잘 먹네. 이거 먹어봐, 먼저. 아, 아니야. 아, 될까요? 꼰대세요? 나 꼰대야. 말 좀 해. 네네. 그 꼰대지. 근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꼰대? 아, 필요해. 네. 아, 이제 꾸덕꾸덕 꾸덕꾸덕. 야, 여러분 이거 맛있게 생겼다. 이거야. 햄 맛이가 파스한테 바로 연결이 돼, 이거.
트러플 오일 향이 엄청 나네요. 제가 떠드렸잖아요. 원래 미국에서도 이렇게 후배들이 떠주고 그래요. 아니 미국에서 혼자 살아야지. 아 그래요? 혼자 인생이. 아요? 네가 너무 늦으면 다 없어질 수 있어. 아. 발끝하신다고. 그걸로 좀 그럼 스트레스 푸시는 거예요? 완전 스트레스 풀려. 근데 너도 스쿨도 탔는데 왜 타? 저도 발끝이긴 해요. 조그만데. 잠깐만. 컷 있어? 네 있어요. 진짜로? 네. 아 미안해. 바이크 있네. 바이크예요. 오토바이야. 미안해. 난 몰랐어. 몰랐어. 이게 경기가 확실합니다. 그거 이해해야죠. 네. 컷 있으면 바이크. 근데 재밌어요. 그 변속하면서 타는 게 진짜 재밌어요. 바이크로 한 번씩 쓱 돌거든요. 잠수교 쪽이랑 해가지고 조용히 혼자 쑥 돌고 오면은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도 선수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연습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서 오토바이 타면 그 다 생각 다 잊어버려. 만약에 너 다시 태어났어. 네. 그럼 다시 꽃집 사장 할 거야? 아니요. 그럼 뭐 할 거야? 저는 그 여행가가 되고 싶어요. 여행가. 그거 재밌네. 네, 저는 그거 해봐. 네? 해봐. 할 수 있어. 나 봤을 때 너 성격이 보면 할 수 있어. 옛날에 뭐 했어? 가수. 나 이게 배우, 선생님, 스타일리스트, 퍼스널 컬러, 뭐 이미지 컨설팅, 그리고 꽃집, 그리고 뭐 가수 활동을 하게 된 이렇게 일곱 개 하고 이제 그 여행. 어. 여행. 근데 32 맞아? 이거 이 정도면 뭐 54, 60살 돼야 되는데. 나는 날라리, 농구, 뭐 그냥 바보. 아빠. 아빠는 발가락까지 해야 돼. 그렇게 바보. 그거 힘들어. 세 명. 산이 봤을 때 나는 인싸야, 아싸야? 완전 인싸죠. 완전 아싸야. 전태풍님 같은 분들이 자꾸 그 아싸의 타이틀을 가져가면은 진짜 아싸들은 울어요. 이게 그래? 타이틀을 가져가면 안 돼요. 인싸세요, 인싸. 어쨌든 우리 오늘 밥이 어땠어? 맛있었어요. 나는 맛있었어. 진짜로. 여기 봐서 여기 성공이야. 인사 사람들 여기 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 보니까 막 사인해 주시던데 저도 해주시면 안 돼요? 싫어. 아, 혼자요? 아니야. 해야지. 나는요? 아, 지켜야지. 우와, 사인해줘야지. 우와. 꽃. 무슨? 아, 귀여워. 역시.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너무 재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광이었어요. 야, 하리스, 땡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리가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생 많으시고. 아리가토 고생 많으시고. 오케이, 바이. 감사합니다. 오케이.